메이플 살롱 마지막 시간 디셈버이겠습니다. 에보니아입니다. 첼리스트 이수빈입니다. 아우 나무야. 피아니스트 강수현입니다. 조금 늘었어. 세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. 이거 하지 말라고. 레스피니라는 작곡가의 피아노 소품 중에 하나인데 여섯 가지 모음곡 중에 제일 첫 번째 곡을 저희가 한번 불러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원래는 이게 레스피니가 피아니스트들이 잘 모르는 작곡가예요. 그래서 보통 원래 현악을 주로 작곡하는 작곡가인데 피아노 곡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인터넷에 막 검색하다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보다가 왠지 뭔가 겨울에 좀 어울리고 좀 따뜻하고 발랄하고 좀 약간 이런 곡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. 하시는 분들이 이거 부를 때 그러니까 365일인데 그거를
분으로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시켜가지고. 근데 그게 나는 영어 버전을 더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딱 바로 한국말로 한 거야. 빵빵줄 바로 이렇게 생각나고 그게 딱 듣는 순간 너무 좋아. 그냥 그렇습니다. 어쨌든 처음 들어보신 거죠? 네. 어땠어요? 뭔가 크리스마스 곡 같은 캐롤? 캐롤 같은 곡 같이 경쾌하면서도 뭔가 설레는 곡가. 나는 반주도 단순하고 단순해서 그냥 뭐 할 게 없었어요. 그냥 뭐라고 하지? 그냥 두 연주자의 연주를 듣고만 있었어요. 근데 분위기 만드는 거 피아노가 많이 만들잖아요. 전에 전환 확확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게 없지. 그냥 뭔가 따뜻한 분위기의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시즌 오브 러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시즌 오브 러브 12월이잖아요. 12월에는 역시 사랑과 그리고 뭐랄까 주변에 향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요. 그러면 크리스마스, 그렇지, 크리스마스도 있고. 행복하게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